하와이 휴 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매니크래프트 시간으로 또 찾아왔습니다. 마치 20년 전, 30년 전 마인크래프트를 본 듯한 그런 엄청난 게임 미니크래프트. 저번 시간 이어서 한번 플레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 동굴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아이템 얻어놨거든요. 근데 여기 밑에서 이제 계속 파밍을 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왼쪽에 그 저번에 봤던 그 이상한 녀석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. 이게 제가 봤을 때 말이죠. 아! 저번에 이게 다이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요. 몬스터 스포너인 것 같습니다. 무려 스켈레톤 저자식들을 소환하는 그런 몬스터 스포너인 거지. 자, 일단 저거 깨버리겠습니다. 저거 깨야지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. 어이! 자, 두 마리 좀 에반데. 아! 가이 팅 가이 팅 팅 빨리 깨자 빨리. 아 뭐야 계속 나와. 오 무빙. 와 이건 뭐 죽을 뻔했어요. 아 이거 먹을 게 너무 딸린다. 저거 깨부셔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. 난이도가 왜 이렇게 하드한겨. 자 스테이키 꼬먹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저 깨부수러 가자. 진짜 아이씨 좀 가로막기 좀 봐봐. 아 진짜. 아 이거 깨부숴야 돼 빨리. 왔다리 안돼. 진짜 This is legend. 잠깐만 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진짜로. 아 이거 내가 실수로 돌 앞에다 깔아놨어. 잠깐만 자 무빙 치면서. 아프다 세 마리 좀. 나와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니 저거 몬스터 젠 속도가 너무 빨라요. 한 마리 유인하고 난 들어가고 내 아이템 찾으러. 여기는 내가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예, 좀 더 강력하게 세팅을 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파밍이나 좀 하자. 하던 일이나 계속 하겠습니다. 철도 좀 많이 캐야 되거든요. 아니 이건 야 이거 진짜 다이아다. 다이아 발견. 잠깐만 저거 철곡갱이로 캐야 될 것 같거든요. 이제 진짜 철기 시대 넘어갈 타이밍 왔거든요. 오늘 좀 발전을 합니다 진짜. 랜턴은 뭐야? 유리가 필요하네요? 이거 삽으로 퍼야 되나? 아, 요거 모래 퍼가지고 구워야 되나 보다. 자, 땅 한번 파봅시다. 이렇게 캐가지고 모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군요. 모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캐가지고 유리로 싹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어두운 데가 많아가지고 랜턴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작업대에서 랜턴 나이스. 일로와. 와 이거 뭔데. 개사기 아이템이네. 자 이렇게 이제는 랜턴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 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예 작업이 가능하겠어요. 와 이거 또 어디서 해골 젠데기 시작하네. 이러면 집도 막아야 되는 게 되겠쇼. 밤에도 슬슬 안전한 게 아니야. 찹찹찹. 집에서 죽는 거 실화냐? 이거 집문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. 돌문 하나 만들자. 돌문 이렇게 돌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 nope. 설치합시다. Nope. 아 돌바닥 깔려야 되는구나. 야 이거 쓸데없이 디테일하네 진짜. 자 다시 한번 다이아 캐러 갑시다 우리. 어? 뭐 아이템 하나 나왔다? 뭐지? 그린 클로즈! 오! 초록색 갑바 획득! 이 좀비 갑옷인가 봐요. 오! 오! 이거 진짜 누가 봐도 다이아예요. 네. 철도 겁나 많고요. 야 이거 진짜 노다지 발견이다. 이거 철 다 캐면은 이제 저 진짜 철기 시대로 바로 넘어갑니다. 일단은 철광석 싹 다 캔 다음에 네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다가 저 다이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위에 가서 바로 철제 도구들 만들어야 되겠는데요?
최광석 획득해서 이제 바로 철로 만듭시다. 좋아요 8개. 자 모루 한번 만들게요. 모루야 모루는 여기다가 설치. 철제 도구들부터는 이 모루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모루 만드니까 철 원석 모자라요. 도구깽이 만들어서 이걸로 좀 더 많이 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뭐 끝이 없네. 끝이 없어. 자 분명히 이게 아마 여기 세계에서는 잼이라고 불릴 텐데 저 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철곡깽이로만 캘 수 있을 겁니다. 자 맛있는 철 만들러 가볼게요. 철 주세요. 됐다. 철곡깽이 완성. 자 그러면 철제 철기 시대의 위력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. 와 데미지 보소. 확실히 성능 좋을만하네. 그리고 내구도도 상당히 오래갑니다. 이제 1% 가이거든요.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썸네일 각 한번 딱 잡아주고요. 아, 여기서 다이아를 발견? 이런 느낌으로 다이아 광석 캐봅시다. 핫. 어우 나온다. 오케이 5개 획득. 굿.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파가지고요 또 다른 철광석들 좀 얻으러 갑시다 우리. 어 여깄다. 여기 겁나 많네. 대박이다. 신부 왔다. 여기서 오늘 철세트 한번 싹 만들어보자고요. 어이 다이아도 몇 개야. 자 좀 캐기 쉽게 여기 주변 좀 파가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 우리. 와 끝도 없다. 이거 요 정도면요 좀 있으면은 다이아 단계도 바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? 자 그러면 이거 골드는 어디서 나오나? 골드 한번 구경을 못해봤네. 골드도 자 철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철꽃갱이 하나 만들어주고요. 자 이제 무서울 게 없다. 철검 위력 한번 우리 보러 갑시다. 데미지 궁금하네요. 카이팅. 어우 데미지 11. 스켈레토도 두 방 컷. 오케이.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. 진짜 여기 있는 거 싹 다 캐서 철 부자가 돼보자구요. 이 미니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원들이 한 군데 싹 몰려있네요. 이러면은 그 채집하는 건 좀 편하겠다 확실히. 근데 이거 철곡갱이도 쓰다 보니까 내구도가 굉장히 빨리다네요. 이러면은 소모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. 빨리 예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야 잼이 50개나 필요하다고요? What? 아 제가 완전히 착각했네요. 색깔이 그 뭔가 청색 계열이라서 다이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보니까 라피스 라줄리. 즉 요거는 다이아가 아니라 청금석입니다. 청금석. 아 그래 이렇게 다이아가 쉽게 나올 리가 없지. 다이아는 어디서 얻어야 되죠? 좀 더 깊이 들어와서 골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이언 랜턴? 이것도 한번 만들어야겠다. 아이언 랜턴은 만들 수 있거든요. 8개? 와 빡세네. 많이 들어가네. 아이언 랜턴 제작 들어갑니다. 아이언 랜턴 완성이 됐거든요. 와 범위 봐. 범위 개사기네.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좀 모험을 떠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 아이언 소드 들고 여기부터 일단 공략 한번 나눠 봅시다 우리. 와 아이언 랜턴 개사기예요. 이거 제가 둘러보다가 뭐 하나 발견했었거든요. 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발견. 여기 뭐 상자 하나 있었거든요. 이거 상자만 먹고 잽니다. 상자 먹고. 와 TNT랑 야 이게 잼이네. 이게 진짜 다이어구나. 일단 아이템 겁나 많거든요. 이거 다 먹고 쟤 TNT도 있네. 뛰어 오 블랙 클로스 시안 클로스. 오 신상 옷 획득했고요. 아까 보니까 그 내려가는 구간 있었는데 거기 또 어디였지? 자 여기 한번 파보자. 자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우리. 여기는? 와 뭐야? 뭔데 여기? 응? 오 마이 갓. 아 너 나 죽어. 야 여기를 하나씩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나봐요. 와 빡센데 이것도? 금은 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? 아니 어디까지 뚫고 가야 돼요 이거? 밑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. 자자자자자자자자 2층 이상한 구간으로 입성했습니다 현재. 일단 주변 탐사부터 한번 싹 해봅시다. 여기도 뭐가 있네요.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.
야! 어, 어디까지 가야 되지? 어! 찾았다! 금이다, 금! 야, 여기 올라면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야겠는데요? 어쨌든 금을 발견했네요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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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셋, 넷, 다섯. 그래, 잠깐만. 그러면 이제 금고 게임 만들어서 캐고 다녀야겠어요. 자, 금 몇 개입니까? 21? 자, 일단은 돌아갑시다. 무사히 돌아가는 게 또 목표예요. 이거 길을 좀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여기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거든요. 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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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와, 레전드 찍을 뻔했다. 야, 이거 시간이 없어. 이거 바로 여기 밑에 뚫고 내려가가지고요. 다 먹거든요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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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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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둘 어, 나 어디서 죽었지? 어디서 죽었더라? 여긴데 여기 근처인데 오케이 아하! 찾았다 도망쳐! 나 와 겨우 돌아왔네 아우 자 금 남아라 뚝딱 오케이 다섯 개 자 그러면 이제 골드 곡괭이 만들 수 있습니까? This is 골드 곡괭이 예!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와 이거 난이도 생각보다 장난 아닙니다 뭐 어찌됐든 일단은 잼 다이아도 4개 얻었고요 다음 시간쯤에 골드 세트 딱 맞추고 다이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? 아마 근처에 뭐가 하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!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좀 더 발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